사람의 피부를 지켜줘. 예쁘다. 자, 출발. 어머, 공주님, 선크림 안 바르세요? 난 예쁘니까 그런 거 안 발라도 돼. 아, 공주님, 살 다 타요. 제가 발라드릴게요. 미안, 귀찮아서 갔다 올게. 아, 구름바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표적 발견, 표적 발견. 선크림을 안 바른 바보를 발견했다. 오버. 자외선 B, 보이는가? 여기는 자외선 B. 목표물 발견, 절대 놓치지 말자. 오버. 좋아, 나는 얼굴에 죽은 깨를 잔뜩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저 뽀얀 피부를 몽땅 태워버리겠어. 여기! 이게 뭐야? 나 이제 어떡해? 오늘 왕자님 만나기로 했는데. 아우, 선크림만 잘 발랐어도 이런 일은 없었죠. 아우, 어떡해. 공주, 얘기 다 들었어요. 왕자님. 공주, 요즘처럼 햇살이 핫한 날씨엔 꼭 선크림 발라야 해요.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 보호막이 생겨서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피부 짱짱,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선크림 꼭 바를게요. 좋아, 선크림 최대한 많이 사놔야겠어. 그런데 어떤 걸로 사실 건가요? 선크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선크림이 선크림이지. 무슨 종류가 있다고 그래? No, no, no. 공주, 그렇지 않아요. 자, 봐봐요. 선크림의 종류를 알려면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SPF. 우리의 피부를 까맣게 블랙으로 태우거나 빨갛게 레드로 만드는 자외선 B를 막아주는 고마운 녀석이에요. 그리고 PA, 얼굴에 기미, 주근깨를 만드는 자외선 A를 막아주죠. 그런데 이 영어 옆에 적힌 이건 뭐지요? SPF 옆에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B를 오랜 시간 막아주고 PA 옆에 플러스가 많으면 그만큼 자외선 A를 오랜 시간 롱롱 타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오, 그럼 높은 게 좋은 거네. 당장 저걸로 500개 주문. 리슨, 들어봐요. 어제처럼 햇빛이 따가운 날씨에 오랜 시간 있을 땐 높은 게 좋지만 짧게 외출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건 어머나 노노노. 그럼 짧게 외출할 때는 요거, 해변가에 오래 있을 때는 요거. 그런데 이미 피부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하죠? 자외선 때문에 엉망이 된 피부 고민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바로 감자와 알로에. 이것만 있으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집니다. 우선 요 감자 껍질과 싹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얼굴에 찰싹 찰싹 찰찰찰. 참 쉽죠?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요 알로에 젤도 엄청 좋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며칠만 발라주면 우리 공주님의 화사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요? 어머, 아프지도 않고 느낌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걸로 정말 좋아지나요? 그럼요. 그리고 공주, 설령 그대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변함없이 공주를 사랑할 거예요. 아, 왕자님. 공주님 선상 파티. 인어오 선상 파티에 공주님들을 초대해야겠어.
신나는 선상 파티 인어호루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승선자 명부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로라 신데렐라 벨. 정말 신나. 나나나나 낭만적이야. 아, 왜 이리 졸립지? 객실에 가서 잠을 좀 자야겠어. 아름답다. 벨공주, 저와 하늘을 날아볼까요? 좋아요. 아, 어떠세요, 공주님? 아,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요. 공주님! 숨을 안 쉬운 것 같다야. 아이고 세상. 순서에 맞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어요. 먼저 반드시 눕힌 다음 양쪽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공주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해주세요. 119. 깍지를 낀 손으로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한 후 가슴을 30번 압박해요. 하나, 둘, 셋, 넷, 얍얍. 29, 30.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코를 막고 1초 동안 크게 숨을 두 번 불어넣어요. 딱 30번, 인공호흡 두 번을 한 주기로 다섯 주기를 시행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환자가 의식을 차리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누워 회복 자세를 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배 난간에 매달리거나 기대면 미끄러져 바다에 빠질 수 있으니 난간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요. 네, 고마워요, 인어 공주님. 이게 무슨 소리지? 공주님들에게 무슨 일이? 공주님 선상 파티 2편을 기대해줘. 공주님 선상 파티. 이게 무슨 소리지? 현재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객실 배에 계신 고객님들은 비치된 구명 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배 위에 갑판으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 조끼를 입고 신속히 움직여 주세요. 공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대피해야 해요. 아, 무슨 일이에요?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얼른 구명조끼를 입고 대피해야 해요. 정말요? 친구야, 구명조끼를 찾아줘. 고마워. 자, 구명조끼를 순서에 맞춰 착용해보아요.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앞면에 버클 모두 끼워주세요. 그리고 몸에 맞게 가슴 조임줄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그 다음 다리 사이로 꼬리끈을 잡아 앞으로 꺼내요. 마지막으로 주명조끼 앞면 고정고리에 꼬리끈을 끼워주세요. 착용 완료. 자, 이제 배 위에 갑판으로 올라가요. 서둘러요. 네. 모두 모였나요? 구조선이 곧 도착할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 위험할 수 있으니 구명정을 설치하여 탈출하도록 해요. 네, 그렇죠. 구명정에 안전핀을 뽑고 투하 손잡이를 당겨 바다에 던져주세요.
만들어졌어요. 차례대로 신속히 타주세요. 아, 불안해. 나는 언제 타는 거야? 모르겠다. 예! 안 돼요! 구명조끼를 입어 물에 빠지진 않지만 체온이 내려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몰랐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안전하게 모두 다 탔나요? 네! 네. 네. 고마워요, 이영훈이! 별말씀을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 모두들 무사하게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잘 기억해요. 배에서의 안전수칙. 하나, 배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면 위험해요. 둘,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거나 비상벨을 눌러요. 셋,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올라가요. 넷, 구명정을 바다에 던져 탈출해요. 잠깐!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면 몸의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요.